있습니다. 지금은 송규호 해수욕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고요. 하진포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제 거긴 드론을 못 띄어서 하진포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송규호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강원도촌 아줌마의 행복님이 그쪽에 사신가요? 하진포 지나가면 대진항가. 아, 그 대진항 거기도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북단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갈 거거든요. 진항이 최북단 아닌가요? 아, 고향이에요. 거진이. 아, 네네네. 우리 거진항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하나씩 항 있는 데는 다 찍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송규호 해수욕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갓집 들려봐 주세요. 아, 그럴까요? 거진에 가시면 외갓집 어딘지를 알아야 저희가 거진 좋죠. 제가 이쪽에 조금 많이 놀러 다녀가지고 외갓집에 그러면 뭐 살아계신 분 어머님이나 아버님 계신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팔리 시내. 팔리 시내. 아, 집에서 삼형제 엄마 되시군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뭐 사과라도 사과 한번 들릴까요? 깜짝 놀라셔. 우리가 갑자기 사과를. 너 누구세요? 너님들 누구신데 사과를 사오세요. 그런다고. 아, 그러면 그래야지. 강원도 촌 아줌마의 행복이 여기 들리라고 그래서 들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걔가 누구야? 그럴 것 같은데? 넌 누구니? 자, 여기는 리얼 깽TV 애들. 중학교 때 시집까지 친구. 강원도 이웃은 구독했어요. 우리 형이님, 구독했습니다. 구독.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아, 제 유튜브 보시면 우리 외삼촌 무슨 사고 쳤어요? 아, 이렇게 큰일 났네. 왜? 바람이 너무 불어. 근데 지금 또 여긴 또 왜 이렇게 부냐? 아까 그게 안 불더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아, 이게 구독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뭐죠? 깜방 생활의 걔 누구죠? 토동이도 뜨겄다. 일로와 일로와 또와 일로와 또와 일로와 또와 구독 구독 좋아요. 토동이 뭐야. 잠시만요. 여보세요. 무슨 가방. 자, 대진항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진항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진항 먼저 갔다가 거진항 가고 가진항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 또 싸우지 말고. 싸우면서 계속 똑같은 거 뭐라고 했냐. 하진포. 자, 우리 강원도님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한번 알려주세요. 최북단이 그러면 대진항인가요? 대진항 위에 뭐가 있나? 명파해수욕장 있고 있는데 항 중에서는 최북단 항이 어딘가요? 화진포도요? 아, 근데 화진포 그래, 네가 화진포 찍어라. 이만 대통령이랑 그 김일성 별장 있는데거든. 대진항이 최고 북단인가요? 일로 대진항이야? 대진항. 명파에도 항이 있나요? 일단 북한까지 가보겠습니다. 북한 가지 말라는 데까지 가서 내려오면서 해야겠다. 명파라는 곳은 아주 휴전선 아래에요. 그렇죠. 예, 명파. 명파 해수욕장도 있더라고요. 버스 내리고 있다 봐요. 이쁘게 말하고 있지. 아, 최북단까지 가서 내려오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낚시 괜찮은 데 있으면 또 낚시하고 또 여기서 자고 그거 하면 되죠. 아, 무서워요, 명파는. 아,
그렇죠. 명파가 뭐 무서워요. 뭐 북한 애들 우리 군인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군사지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님 죄송해요. 이 실시간에서 마음이 급했나봐요. 자 고프로로 영상 진짜 최고 화질로 지금 찍고 있어요. 4K로 찍으려고 했는데 4K로 찍으면 뭐가 문제냐? 화질도 멋있긴 하지만 용량이 커서 이 핸드폰이 과부하가 걸려서 1080에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습니다. 경찰 있다. 그리고 30프레임으로 찍어도 되는데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뭐, 내 지금 신호위반 할까봐 지금 경찰 있다는 거예요? 경찰 앞에서? 버스 내리고 있다봐요. 이쁘게 말하고 끊어야지. 와 그때 많다요. 자 명파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명파는. 군사지역 있거든요. 낚시까지. 아 저기 낚시 도구랑 여기 짐이 엄청 많습니다. 텐트고 뭐고 다 버너 보면 다 들고 왔습니다. 근데 버너는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아 베데미라는 고기 많이 잡혀요. 거진항 마추강이라는 곳에 가면 베데미 낚시 잘 된대. 맞다 미국에서 낚시가게 하시구나. 맞다 그때 남편분이랑 그때 우리 남인TV에서 제가 가갖고 꼭 한번 가고 싶다고 미국은 안 가봤다고. 네 캘리포니아 자 캘리포니아 포도 유명하죠. 건포도. 네. 아 여기 또 미국에 계시니까 저거 한번 보여드리겠다. 제가 가지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지금 새벽 아니신가요? 밤 저녁 새벽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길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강원도가 우리 강원도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화면 트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년 동안 안 오셔가지고 한 번도 모르고 지금 간성이고요. 진부령 거진 통일동반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나무들 진짜 멋있죠. 오른쪽에 여러분들 와 이거 100만불짜리에요 100만불짜리 이렇게 찍어줄게요. 이렇게 너무 좋죠. 자 강원도 어머니 그 캘리포니아에 핫샘TV 있다고 하면 지금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전파해 주십시오. 한이 빨리 신청하세요. 핫샘TV 구독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볼 수 있다고. 오마이갓 대대리 건물도 있었네요. 여기가 부대예요. 5295 부대. 자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북한 아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강원도의 엄마님이 이렇게 또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다 해드립니다. 자 이제 바남님입니다. 바남님 바남해변입니다. 자 가면 거진 있습니다. 거진. 자 오른쪽에는 지금 바다인데 잠시만 제가 바다가 보이면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멋진데 그냥. 여기는 저거 있잖아. 저 트레이 있잖아. 철조망. 못 들어가세요. 네, 여기는. 최북단 통일정만에서 찍고. 거기 재밌어. 사람들이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넌 그런 걸 찍어. 헬로. 이든. 헬로. 하이. 아, 이제 호주에서 또 이든이가 또 왔네요. 제 베스트 프렌드의 큰아들 이든입니다. 조이든. 자. 자, 둘째는 로이고요. 자산이 제 고향이에요. 자산촌 있는데. 아 아일러브님은 뭐 21살 밴동여행까지 갔어 친구들이랑? 이 여자가? 와우 통일전망대에서 유튜브 찍어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통일전망대를 안 가본 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온 김에 처음부터 하진빠도 전국일 줄 안다고 해서 최남단부터 북단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자 요즘에 그 우리 강원도 촌 아주머니님 그 오른쪽이 바다. 네 오른쪽이 바다인데 제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다 보면서 가실게요. 자, 바다 뷰가 보이시나요? 바람 속에 넣어주고 더 이렇게 돌려보니까. 우리 핫샘TV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하자. 와, 바다 죽인다! 예스! 자, 거진항입니다, 여기가. 또 가야 돼? 아니, 아니야. 대진항까지 가야 돼. 9km. 자, 여기 가면 화진포입니다. 좀만 더 가면 화진포 9길도 있고요. 여기 신길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거진으로 가보세요. 일단 뭐냐면 유튜브로 사람들한테 취했다는 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온 김에. 아, 요즘에 속초 뭐 아파트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길이고 구길도 있습니다. 저기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자, 초콜릿 카페도 있고요. 저 끝에 이거를 좀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크게 보이는 거지 맞다. 아, 화질이 핸드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우리 또 그랜님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생각나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진 아파트에서 우회전, 우회전 거진항으로 가세요. 일단 대진항은 뭐 볼 게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동진 아파트 여기서 우회전했습니다. 자, 우리 거진항 가요? 그냥 대진항 가지 말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동진 아파트 끼고 들어왔어요. 자, 주유소이고요. 자, 간다. 가서 진양상사 알려줄게요. 우리 외삼촌이에요. 오케이. 아, 뭘 사갖고 가야지. 바깥, 여기 약국이라도 있어야 바깥으로 사갖고 가는데. 가세요. 822번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 김표식님 어서오세요. 김표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튜버 구독자이신 분이 이쪽이 저기 뭐야 고향이라고 하셔가지고 직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도 이쪽을 안 오셔가지고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삼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약국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바카스레도 사갖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표신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는 신호를 지킵니다. 그냥 내비로 찍을까요, 주소를? 아, 카톡 아이디가 잠시만요. 제가 카톡으로 그러면 그러면 러브님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NOV 러브2364로 카톡 신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천천히 가자. 네네, LOV 러브2364입니다. 제가 진양상사. 잠시만요. 진양상사. 와, 우리 저 미국에서 구독 100명 시켜주세요. 진양상사. 진양상사. 185km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거리순 내 중심 아닌데 없는데 내비에는 안 나옵니다. 아니, 천천히 가니까 설명해, 설명해 주시던지 LOV236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그 카톡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사람들 보고 있어가지고 앞에서 윗길로 LOV2364로 하시면 되는데 앞에 왼쪽이요? 카톡으로 전화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스탑. 여기서 왼쪽 길. 아까 거기였던 것 같은데. 자, 좌회전 해보겠습니다. 자, 태가 오니까요. 거기쯤에서 왼쪽 길로. 네네. 자, 약국에 좀 들리죠?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
그냥 갈까요? 어, 여기 시장인데요? 전통시장? 아, LOVE, 러브 2364. 숫자 2364입니다. 러브 2364. 가보세요. 단톡방 만드는. 아, 단톡방을 만들었다고요? 아, 어떻게 봐요, 저. 여기서? 잠깐만. 러브. 아,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네. 오래잖아. 레프트 왼쪽. 레프트 왼쪽이야. 라이트 오른쪽. 우회전이라고 그랬는데? 레프트라고 그러는데? 길나오면 우회전. 레프트. 아, 왼쪽 다시 돌아가는 건데? 길나오면 우회전. 아, 우회전하고 왼쪽. 여기, 여기 우회전했다가 레프트. 카톡을 안 보내주시네. 단톡방, 단톡 카톡방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러브 2364입니다. 아, 카톡 아이디 러브 2364요.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LOVE 2364 숫자 2364. 아, 좀만 뒤로 유턴해서 턴 레프트 유턴해가지고 아, 이거 외국분들이 집에 찾아가는 이런 아, 여기 뭐야 이거 LOVE 2364. 아, 네, 진양선사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로 다시 돌려서 유턴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거진 전통시장도 있네요, 여기. 물어봐요. 안 나와요? 러브2364가? 이거, 우리 러브님 좀 해주실래요? 아이디가 좀 왼쪽에 있어요. 그냥 쭉, 가서, 어, 쭉 가서 왼쪽에 진양상사. 어, 오성원 문구사 아직 변하지 않았죠. 조금 더 직진. 어, 직진. 어, 러브 이상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헤. 에헤. 친구 추가. 야, 너 뭐 전화가 왔어? 카도. 진영 형사. 자, 여기다 물어볼게요. 내려서 싸가지 없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직진할. 네네. 네네. 네. 네. 잠깐만 가보세요. 네네. 왼쪽에. 진영 짐을. 지금 빼고, 진영 짐을. 아, 네네네. 아, 봤어, 봤어. 봤어요, 네네. 잠시만요. 아, 네네, 봤어요. 차 돌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돌려서 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차. 너무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뭐, 이게, 여기 왔는데 또 해달라면 해드려야죠. 우리 또 구독자님이신데. 세상에, 세상에. 아, 여기 약국 있다. 잠시만요. 전 사갖고 갈게. 네, 진양 지물 봤습니다. 네, 네. 예. 진양 지물이 돼 있네요. 진양 지물. 야, 카드 좀. 아, 네, 여기 있다. 들어가 보세요. 여기 있다, 여기. 응. 아, 또 아니네. 들어가 보세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음료수는 그래도 사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니, 그냥 가세요. 아니, 아니. 그건 해 드려야죠. 저희가 우리의 매너남들이라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핫샘TV, 하진빠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네네, 그럼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핫샘이 제 카드 들고 네. 바카스 타러 갔습니다. 오마이갓, 대박. 아, 너무 재밌다, 세상에. 어, 아까 거기 그 김진아 맛집
네네네.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어? 안 파나 보는데? 그냥 나오네? 아, 미치겠네. 형, 아. 일로 와서 사야지. 차 이렇게 많아도 어떡하라고. 잠시만요. 자. 네. 자, 일단 차를 뺄게요. 너무. 차를 막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길을 너무 막고 있으면 안 되니까. 뺐습니다. 차를 뺐고요. 진양지물. 진양지물. 맞죠? 네, 진양지물 앞에 왔습니다. 왔고요. 아, 지금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계세요. 네. 미국에 촉하겠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 저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요, 일단.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제가 준비를 좀 할게요. 자,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방송 지금 저기 뭐야, 강원도 촌아줌마님께서 멀리 사시는데 가족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 안 맞아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진양지물 보이시죠? 자, 진양지물. 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미국에 혹시 조카가 계십니까? 아, 조카요? 아, 조카도 있지. 네. 보세요, 형신자님. 예, 신자. 네, 연락받고 지금 미국에서 이 찾아뵈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잘 있었어? 어, 애사춘, 안녕하세요. 그래, 추석 잘 쉬고. 아니, 우리 유튜브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친구분이 어, 만나면서 내가 외수본에 빌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여기 나갑시다. 아, 네네네.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외수본. 그래. 민규야. 너가 하는. 안녕하세요. 돌려.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 아, 여기 앉으시면 돼요. 유튜브도. 어, 잘 보고 있어. 자, 오늘도 유튜브 봐. 아, 그렇지. 세상에 뭐 야, 세시다. 그래. 외숙모가 이 모양을 한. 자, 여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왜 있어? 아, 이제 우리. 아, 어떻게 되는? 아, 되게 친하신 분이고요. 제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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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 식사 다 아, 예, 밥 먹었습니다. 네, 네, 먹었습니다. 안 네, 네, 먹고 왔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그래. 아, 대진까지 갔다 왔구나. 네. 가려고요. 예. 네. 아, 그래. 그랬구나. 반 협박으로 왔습니다. 아, 고마워. 우리 애송모에서 만나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 고마워. 그래, 뭐 지금 다 잘 있지? 어? 어떻게 됐어? 네, 다 잘 있어요. 언제 한번 오세요, 애송모. 그래. 야, 이제는 너가 나와야지. 사업도 잘 되고. 민규, 저 민규 애미가 나와야지 이제. 아, 내년 3월 달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 축하. 어, 그래. 축하드려요. 제가 3월
아, 그렇구나. 일찍 나오네. 그래. 나오고도 또 만나 봐야지. 그래, 그 저 그래, 그 순하기하고는 연락해야 되나? 네, 가끔요. 한번 전해요.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래, 그 놈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더라. 너네 뭐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 안 되나? 그래, 그래. 그래,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왜 그 서부 쪽이 그렇게 많이 나? 그래, 어디 산불은 껐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예 아닙니다. 아이 고맙지 뭐. 그래, 그 저 낚시해 가지고 고기 그 회 뜨고 이런 것도 유튜브 잘 봤어. 아니 그러니까 왜 숨어 갔다 이게 싫어서 내가 얼른 드릴 텐데. 아 그래. 아 먹고 싶더라. 먹고 싶어. 아 그래. 아 이분들도 이제 잘 보고 잘 했으니까 이제 마쳐야지 뭐. 그래 그래 하여튼 저 저 한번 가볼게. 고마워. 저 여기 올라가면 대진항에 항은 그 그래 황 기자님 나가지 마세요. 우리 강원도님 뭐죠 여기 가진항이 찍을 게 있나요? 저 유튜브인데 그 항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 아 여기 거진 등대 올라가면 네네 거진 항구 아주 잘 찍혀. 아 이거 햇센터 그 어시장. 아 여기도 어시장 있어. 여기 저 그 어시장이 네네 여기로 내려가면 항구가 있거든요. 네네 항구 옆에 어시장 있고 네네 그 뒤에 선암 소나무 올라가면은 네네 항구가 또 보여요. 찍을 수 아 있어. 네네 거기도 항구 이 이쪽 지금 우리 사는 이쪽이요. 네네 광원지예요. 그러고 아 네네 너무 경치가 좋아요. 거기서 찍고 또 가시면은 다진포가 나오는데 네네, 화진포, 네 화진포 예. 네 호수하고 그렇죠. 바다하고 산하고 네네. 다 같이 있는데 너무 거기도 경관이 좋고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초도항이 따로 있고 네, 초도항. 뭐 대진 가면 대진항이 또 따로 있어. 화진포도 찍고 네 제일 북단에서 그 어시장이 있으면 대진항이 제일 먼저 예, 예. 그렇죠. 대진항. 아, 예, 예. 대진항 대진항도 내려오면서 이제 초도항도 예, 예. 찍고 다 찍으려고 예, 대진항도 거기 예, 예, 예. 저 항구 내에 어시장이 있어요. 아. 저 군대 쪽도 너무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찍고 내려오려고 이제 했는데 실시간 하고 있는데 우리 황신자님께서 거기서 우회전하고 빨리 좀 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아이 뭐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저도 한번 네. 지나가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네. 제가 만든 치킨. 아 시키요? 아 네네 네. 그럼 시키요. 네, 제가 만들어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그 저희 뭐야 저거 뭐야 시키를 한 잔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승무분께서 저희 보고 시키를 한 잔 먹으라고 하니까 시키를 한 잔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뭐 이거 TV는 사랑의 식구로 오늘 찍었네 저희가 TV는 사랑의 식구였다. 지금 여러분들은 TV는 사는 실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한국의 정입니다. 자, 하쌤 신났습니다. 하쌤 신났고요. 아, 예, 정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어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고 나 하쌤 아니라고요. 하진빠라고 하진빠. 편집해서 올리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진빠예요. 하진빠고 아까 이거 채널 주인이 하쌤. 그러니까 저는 하진빠 TV, 하쌤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뭐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네, 네. 들어오세요. 하쌤 이리 와. 오세요. 자, 여러분 저희 잠시 목 좀 축이고 갈게요. 목 좀 축이고 치킨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님 직접 만드신 식혜를 맛있게 마셔볼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Long time no see. 우리 우정 샷.
아이 잣 너무 많아 잣 잣이 너무 많아 아 진짜 맛있게 어우 여보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여보 네, 네. 지금 많이 다닌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아유 또 손님까지 주셨습니다 와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집에 뭐 많이 얘기 그래 이렇게 와서 손님들 내 안고 계속 못하고 와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는데 자 그 하승 그거 들고 타야 돼. 갑니다. 자 무슨 카메라 찍어. 아 사랑은 사랑을 싣고 내가 이제 이거 뭐야 이런 거 찍어야겠는데 외국 분들이 이게 원하시는데 가지고 이런 거 해야겠다. 와우. 자 오늘 뿌듯한 또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희가 한 건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자 대진항으로 갑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 하진빠님. 형 그거 어? 시켜. 넘어졌어. 넘어졌지. 닫았어. 혹시? 어. 네, 하진빠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서 대진항까지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진항 간 다음에. 어, 가서 이렇게 우회전을 나가야지. 우회전. 우회전해서 우회전. 자, 여러분,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출발을 하고.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히 지루하신 분도 있었을 건데. 다 그렇게 멀리 살다 보면은 정이 아닙니까 정 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대진항 가서 또 멋있는 영상들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얼렁얼렁 해서 저희가 양양으로도 가야 돼요 양양으로 가가지고 제가 낚시를 또 해야 돼요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캘리포니아 계신 우리 강원도 아주머님 그 캘리포니아 한인사에 빨리 뉴스에 올려서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준다고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100명 오늘 구독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1000명 되고요. 우리 하진빠 250명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신자님 좀 여기 이제, 스피커폰 끊어도 될까요? 네. 네. 네, 빨리 지금 나가지 마시고 구독시키세요. 구독. 네. 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진빠 TV에 막 들어올 겁니다. 하쌤이랑. 자,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러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또 황진자님이랑 통화하고 이렇게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또 맛있는 100만원짜리 식혜를 먹고 이렇게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어머님. 사물과 만나는 곳에서 하는데 통화 전화 있네요 강원도 3월에 만나요 내년 아 제가 3월에 바쁠 거지만 우리 또 강원도 어머님이 아줌마가 불러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에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놀아요 그리고 지금 하진빠 8시 55분에 그거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것도 캡처하세요 그분이 이분이니까 이제 자 하진빠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갔다 왔다 생활의 달인이 거진아를 떠나다 뭐 만나다 뭐 이런 거 해서 올려주세요 자 러브님 3월에 언니 곰이랑 장쌤이랑 핫쌤이랑 만나요 하진빠는 왜 뺐어요? 자꾸 하진빠를 빼네 내려요 왜 날 빼? 자 그리고 제가 카드로 저 뭐야 내 카드 바카스 아니까 바카스를 살려고 했는데 제가 옷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하진빠가 카드 줘가지고 비타 두 박스 12,000원어치 또 이렇게 기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진빠 박수를 드립니다. 오.